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인데요. 노바렉스라는 종목입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회사나 이제 식품회사에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이제 공급해서 유통하는 이제 ODM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요. 국내 건기식 업체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36건의 이제 개별 인정 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체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사의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눈 건강이나 아니면 관절 연골 아니면 종합 비타민과 같은 이제 주력 제품들의 호조와 함께 이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이제 락티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피부와 관련된 이제 기능성 원료 신제품들의 이제 실적 기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2017년도 이제 3분기부터 올해까지 이제 15분기 4년 연속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플러스 20% 이상의 이제 고성장의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이제 GNC와 이제 신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신규 고객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는 이제 1분기에 이제 오송 신공장이 이제 완공돼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1일이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3분기가 시작이죠. 이번 3분기부터 이제 증설 효과가 반영되고 이제 기존보다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7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번에 이제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을 이제 추천을 안 드리다 보니까 동사 딱 이렇게 선을 하나 이제 42,800원 정도에서 그려놨는데요. 사실 43,000원 정도 되면은 좀 강력 매수를 드릴 수도 있겠고요. 현재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20일 이평선이 이제 조금씩 고개를 다시 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 실적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좋다는 전제 하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지금 기존에 이제 뚫지 못하던 요 5만 원 가격대에 이번 3분기 중에는 돌파할 것이다 라고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좀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약 한 15에서 20% 정도 최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오늘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길게 보겠습니다. 36,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공략주 노바렉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